밀크티가 1초에 한 잔씩 팔리고 있다고 해요. 0.5초에 한 잔씩 팔릴 수 있는 밀크티 레시피. 네, 정말 많은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밀크티를 만들어서 또 그거를 판매도 해봤어요. 약간 밀크티가 미끈한 맛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깔끔하고 되게 깊고. 안녕하세요. 에이스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제 밀크티, 클래식 밀크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그 스타벅스에서는 밀크티가 1초에 한 잔씩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맛있는 레시피를 가져와서 여러분이 이걸 판매하신다면 0.5초에 한 잔씩 팔릴 수 있도록, 네, 그런 맛을 낼수 있는 제가 진짜 맛있는 밀크티 레시피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크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담아서 구매각을 일으키는 이런 비주얼로 제가 이것까지 만들어 볼 텐데요. 이게 밀크티를 만들 때는 입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입차를 준비를 했고, 이제 이 기본적인 클래식 밀크티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맛의 밀크티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상당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듣지 못 타셨던 밀크티도 당연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한 번에 할까 하다가 영상도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일단은 기본적인 밀크티 먼저 알려드리고, 제가 나중에 천천히 이걸 베이스로 이걸 토대로 해서 그 밀크티에 추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 만든 이 밀크티 베이스를 이용해서 또 스페셜한 시그니처로 판매할 수 있는 밀크티 메뉴도 영상 올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다음 시간 영상까지 기다려주시면 다음 시간 영상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밀크티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 뭐 저랑 레시피가 다르겠지만 수제 밀크티에 이렇게 대량으로 해서, 좀 숙성도 기간도 걸치고 이렇게 본인만의, 우리 가게만의 밀크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판매는 꾸준히 이거는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밀크티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먹어본 밀크티를, 저는 밀크티가 약간 어떤 거는 미끈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베이스도 써봤고, 저번 시간에는 제가 파우더와 티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밀크티도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네, 여기 영상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이렇게 수제로 만들면, 숙성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걸치긴 해야 되지만, 맛의 차이나 퀄리티의 차이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이 베이스를 통해서 또 응용 메뉴를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은 이거는 진짜 좋은 레시피거든요. 꿀팁 레시피. 그래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좀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숙성 시간 때문에 그렇지 엄청 들어가고, 뭐 하는 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퀄리티 좋은 밀크티 레시피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세한 거는 또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이 티백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블렌딩으로 해서 티를 넣어서 만들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줄 건데, 그 전에 이제 필요한 게 다즐링,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아싸함이 있는데, 특히 이 아싸함 입차는 등급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CTC랑 FOP로 나뉘는데, CTC가 등급이 조금 살짝 높아요. 그래서 약간 맛을, 우리가 아무래도 수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맛을 위해서는 이게 조금 가격이 더 높지만 CTC 등급을 사용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그 하얀 우유 1리터, 흰 우유 1리터 기준으로 이제 만들 거고, 그렇게 해서 다 만들고 나니까 한 총량의 1200ml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거는 다이소에서 친환경 네, 팩을 샀습니다.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잉글리시 블랙퍼스트가 10g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10g을 계량해서 넣어주세요. 근데 이게 입차기 때문에 10g이면 양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도 티백 하나에다가 다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소자를 구매해가지고 여기 하나에는 다안 들어가요. 그래서 큰걸 하셔서 한 번에 넣으셔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따로따로 세 가지 입차를 하셔도 됩니다.
하셔서 일단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10g 제가 이게 혹시나 입차가 중간에 우리다가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준비됐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양으로 아쌈을 10g 넣어주세요. 제가 스푼을 좀 작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많이 담아야 되긴 하는데 이 입구가 또 크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미리미리 소분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밀크티를 많이 판매할 경우에는 괜찮겠죠?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아쌈. 아쌈도 완성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즐링을 넣어줄 건데, 다즐링은 5g 넣어줍니다. 아, 다즐링 3g 넣어줍니다. 3g. 다즐링 3g 넣어줍니다. 말실수를 해가지고. 혹시 헷갈리실까봐 강조합니다. 3g. 이렇게 하면 이제 티백은 세 가지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티백을 먼저 우려줄 건데, 티백 끓는 물 250g이 들어가거든요. 아, 200g이 들어가거든요. 그 우유 1리터 기준에서 티백을 먼저 넣을게요. 동동 뜨지 않도록. 티백을 먼저 넣어주고, 뜨거운 물, 끓는 물 200을 넣어줍니다. 200g.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거를 15분 정도 우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15분 우려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15분 우리니까 색깔이 아주 진해졌고요. 이렇게 15분 동안 우려준 티백의 색깔입니다. 아주 진한 액기스 같은 컬러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통에다가 넣어줄 건데, 제가 이거 우유 1리터 한 페이 용량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우유는 여기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내열이면은 괜찮은데, 뜨거운 거를 바로 부으면 안 되는 거 사용하신다면, 찬 우유 먼저 부어주셔야 되고, 저는 티백이 뜨지 않도록 이 정도 부어주고, 그다음에 티백을 이렇게, 아유, 흘렸나봐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유를 또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유 한 통, 1리터 하나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시럽은 나중에 첨가해 주셔도 되지만 제가 해서 먹어본 결과, 제가 만들어 본 결과, 시럽을 먼저 넣고 냉장에 냉침하면서 숙성하는 게 맛이 더좀 깊은 맛이 나가지고 저는 이 방법을 선호드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당도를 조절하고 싶으시면 시럽을 어느 정도 그냥 기본보다 좀덜 달게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하시면서 시럽을 추가해 주셔도 돼요. 여기 용량에 이제 시럽은 설탕 시럽은 80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제조는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냉장으로 숙성을 한 6시간 이상 정도 해주셔야 돼요. 최소 6시간. 그 다음에 이제 6시간 후에는 이 티백을 제거하시고 이제 판매를 하시면 되고 제가 이 방법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네, 밀크티가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죠?
지금 이렇게 숙성이 된 거랑 지금 갓 만든 거랑 아직 섞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섞어도 색상이 다릅니다. 컬러가.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제가 병에 소분하는 거는 이거 완성된 밀크티로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너무 든든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냉장 숙성 6시간 이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제가 소분을 할 텐데, 밀크티를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예쁘게 스티커를 붙여서 냉장고 쇼케이스나 뭐 이런 데다 넣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렇게 각진 병을 선택을 했고, 세척은 제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부어줄게요. 이렇게 적정량을 부어주시고, 이게 지금 한300 정도 되거든요, 용량이. 그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담아주신 다음에, 저는 이 밀크티 스티커를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붙여줄 건데, 요렇게. 보이세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붙여주시면 완성입니다. 너무 이쁘죠? 귀엽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구매 각입니다. 여러분, 구매 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같은 방법을 해주시면 되고, 용량이 300이라 채워주시면 300이 나오지만 나는 용량을 너무 1g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저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부어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붙지 않아야지 기포가 안 생기기 때문에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 콸콸콸 붙다가 지금 기포가 생겼는데, 이렇게 천천히 부어주시고, 이것도 뚜껑을 닫아서 스티커를 예쁘게 보여드리면서 붙여볼까요? 거꾸로가 될까?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구매각 밀크티 완성. 수제 밀크티. 네, 마지막. 천천히 부어볼게요. 확실히 천천히 부으니까 기포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벽을 타고, 이 깔때기에 벽을 타고 천천히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짠! 이렇게 세 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클래식 밀크티, 제일 기본적으로 먹는 그 클래식 밀크티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릴게요, 맛이 어떤지. 만들어 두었던 밀크티를 제가 이거 영상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액상으로 된 밀크티 베이스도 써봤고, 파우더로 된 밀크티 파우더 이것도 써봤고, 제가 여러 가지 그냥 티백을 이용해서 넣어서 파우더랑도 해보고, 정말 많은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밀크티를 만들어서 또 그거를 판매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액상 같은 경우에나 뭐 이렇게 잘못 만들었을 때 잘못 만들었다기보다 그런 거의 특징이 약간 밀크티가 미끈한 맛이 있어요. 입에서 남는 맛 그런 게 있어. 막을 치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는 깔끔하고 제가 입차를 직접 우려줘서 숙성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향도 되게 깊고 원래 향으로도 한번 맛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향도 되게 깊고 맛도 깔끔하고 당도도 너무 적당합니다. 너무 달지 않아요. 근데 당도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에서 나는 더 달게 하고 싶다. 뭐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시럽을 추가해 주셔도 되고, 제가 만들면서 말씀드렸듯이 뭐 기본적인 당으로 만들어 두시고 아니면 살짝 덜 달게 해 두시고 뭐 손님 기호에 따라서 시럽 같은 거 추가해 주셔도 되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판매하는 거는 당도 조절이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죠. 뭐 이거 이렇게 3병씩, 5병, 뭐 5병씩, 뭐덜 달게, 보통 달게, 더 달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가성비적으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또 소비자도 좋아하지는 않아요. 더 고민만 늘어날 뿐이지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판매하시고 뭐 매장에서 드시고 가신다든지 뭐 응용하는 음료에는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탕 시럽을 넣어서 숙성을 한 거랑 그냥 숙성한 거에 시럽을 추가한 거랑은 또 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럽을 다 넣고 제가 냉장에서 냉찜해서 숙성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 냉장고에 넣지 않았는데 바빠가지고 네, 여기다가 이제 시럽을 넣어서 자체적으로 숙성을 모두 함께 재료를 다 넣고 식혀주시는 것이 맛은 제일 깊고 부드럽고 네, 제일 좋은 맛이 납니다.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주시고 하지만 이렇게 변형해서도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너무너무 깔끔하고 이렇게 예쁘게 병에 담아서 팔면 진짜 이거 어떻게 안 사겠어요. 밀크티인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들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밀크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다음 시간까지 봐주시고요. 제가 오늘 진짜 숨차게 너무 할 말도 많고 이거를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잘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이 좀 빨랐나요? 뭐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라도 놓치실까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드리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밀크티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0.5초에 한 잔씩 팔릴 수 있는 밀크티 레시피. 네, 오늘 꼭 가져가시고 이거 메모해 두시고 저장해 두시고 고이고이서 먹으실 수 있으니까 써먹는단 말이 좀 그런가? 고이고이 이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레시피는 정말 저장 해두세요. 네, 그럼 오늘도 에이스 빈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